스윙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오른손 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스윙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스윙 스피드가 느리신 분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접혔던 이 오른쪽 팔이 그대로 한 번 더 펴지지 못하고 그대로 스윙이 이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임팩트 순간에 오른팔이 접었다가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몸에 많이 익히셔야 스윙 스피드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팔을 접었다가 피는 동작, 이 느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공을 잡고 저쪽으로 던진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 때 접혔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던지게 되면 힘이 없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백스윙 때 접었다가 임팩트 순간에 팔을 피면서 던지게 되면 그만큼 회전이 빨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게 됩니다. 오른손 팔을 접었다가 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스윙 스피드를 늘리실 수 있게 됩니다.